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하여 바라봤냐 예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라 그랬습니다. 약 70명, 뭐 대제사장 포함 71명의 그 공회에서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하고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자기들이 사형시키지 않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빌라도에게 사형권을 허락을 받고 사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린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면 신성모독자. 또 하나는요, 성전 파괴자. 물론 성전 파괴도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자다. 성전 파괴자랑서 이미 두 명의 확정된 증인이 나왔어요. 예수를 고발할 때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라는 그 성전 모독죄, 성전 파괴죄. 그다음에 신성 모독죄는 재판하는 현장에서 누가 말한 거죠? 대제사장이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이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묻죠. 예수님 대답을 잘안 하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 맹세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맹세시키면 또 대답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이런 맹세시키니 너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말했다라고 하면서 인자가 근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능의 우편에 앉을 것과 그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 이걸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현장에서 뭐 해버려요? 옷을 잡아 찢으면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뭐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이 신성모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사형을 합당하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형권이 로마의 관할에 있으니까 로마에 넘기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에게 넘기는데 이 빌라도는 여러분 사전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적어도 한 나라의 총독이라면 그 자기 경찰들 다 있어요. 그래서 전부 그 정부를 수집해서 다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죠. 소문을 다 들었고 압니다. 그래서 시기심으로 예수를 사형해 시키려고 넘겨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지배합니까? 나라를 지배할 때에 종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식은 허락해줘요. 관습법 이런 것들은 그 민족 따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 세계를 지배하죠. 여러분, 종교를 건드리면 가장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희한한 종교들 많거든요. 기독교도 사실은 국가에 도움이 되니까 놔두는 겁니다. 국가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뭐 대한민국 정부를 둘러엎다 그러면 기독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종교의 자유를 해가지고 희한한 종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이 있으니까 어떤 국가가 종교가 뭘 잘못해서 핍박을 하면 그 종교인들은요,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물론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지만, 종교를 건드리면 목숨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이 국가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그거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종교의 고유성을 그냥 인정해요.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 아니면 종교는 거의 허용해 버립니다. 이런 기장에 가면 그 경륜장이 있어요. 그 아시안 게임 할때 경륜장 만들 때 제가 설교에서 종종 인용했는데 제가 그 옛날에 그걸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산 자락에 차를 올려놓고 그 뭐야 망대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뺑 둘러서 있는 거죠. 밤에는 24시간 횃불 들고 지키는 겁니다. 그게 부산시에서 경륜장 만들기 위해서 거기 텁 공사를 하러 오면 그들은요. 죽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게 그 신앙촌이죠. 신앙촌. 그러니까 순교할 사람 수십 명이 1번 이상우, 2번 누구 할까요? 강만호 하겠어요? 3번 이행서. 뭐 앞자리 못 앉은 사람이 해야지 뭐. 진짜 명단을 쫙 적어놓고요. 횃불 들고 지키는 거 24시간. 만약에 그 부산시가 국가 권력으로 땅을 그
사유지라도 국가가 사용하려고 하면 공문을 보내고 타협을 해요. 그런데 적당한 타협의 가격을 허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강제로 밀고 오면 뭐 하겠다는 거죠? 나는 제일 늦게 해야죠. 나는 지휘를 해야 되니까. 일본 이렇게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종교단체를 건드리기 굉장히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타결을 했는지 지금은 경륜당 다 지어져 있잖아요. 뭐 보상을 두둑하게 해줬을 거야, 아마. 그 정도로 골치 아픈 게 종교단체들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여러 나라를 지배할 때에 그 국가들마다의 고유한 종교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권을 준 거죠. 건드리면 벌집 수술을 하듯이 대들고 이러면 뭐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왜 초등학생 잡아갑니다. 초등학생 잡아가서 세뇌시켜서 훈련을 시켜요. 그냥 살아있는 폭탄이에요, 얘들은. 몸에 폭탄 두르고 뛰어든단 말이죠. 걔들에게 뭐라고 세뇌시키면 종교성입니다. 너 이렇게 죽으면 예쁜 아가씨들이 막 수십 명하고 네 천국에서 너 산다, 좋은 집에서. 그리고 너 하나 죽으면 너 가족 다 책임져 줄게.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악에 죽이고, 그래서 전을 다 죽여야 정말 좋은 나라가 온다. 그 이슬람의 교리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종교가 이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초등학생들 잡아가서 세뇌시켜 보세요. 대접 잘 해줘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그들도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종교를 건드리면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우리 국가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종교는 어딜까요? 기독교입니다. 가장 다루기 쉬운 게 기독교는 알아서 권력에 아부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다루기 쉬운 게 기독교예요. 가톨릭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가톨릭에 들어 성당에 숨으면 함부로 못 잡아가요. 교회에 숨으면요, 경찰 바로가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는요,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같이 나누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유대의 그 골치 아픈 기독교 알죠? 아, 그들은 기독교 아니죠. 유대교를 알잖아요. 정말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는 사형에 마땅하다고 넘겼는데 빌라도가 이미 보고를 받고 재판해 보니까 사형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신성 모독죄. 이거 유대 로마법에 의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이건 재판할 끈이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법에 저촉한 게 아니거든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빌라도는 떠넘기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산헤드린 공에서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의한 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으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좀 모호하죠.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것은 어떤 뜻을 함의하고 있느냐 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 맞다. 이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말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럼 네 말이 옳다. 그럼 네 유대인의 왕이네. 너 당장 죽여.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예수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지, 오늘 찬양대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재판받으세요. 이건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가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가 의아해하는 거죠.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러면 사람을 사형시킨다 그러면 우리도 사형시킨다 그러면 변명 안 하겠어요? 나 그런 짓안 했다고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할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것이 이사야 53장 말씀의 성취이고 이렇게 자기를 변호 안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러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 십자가 길로 지금 주님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변호와 변명을 안 하시고 묵묵히 계시는 거죠. 빌라도가 이미 알죠.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사형시킬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재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내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미 빌라도는 재판하면서 억지 재판을 떠맡았지만 이들이 예수를 자기들에게 넘겨줘서 사형에 처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들의 무엇으로요? 시기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니까 민중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가만히 내두면 안 되겠다. 저놈을 죽이자 해서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지한 자 이 예수를 풀어주고 이들의 그 마음을 좀 달래야 정치하는 사람이거든요. 빌라도는 정치꾼이에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요, 법을 초월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요, 문제를.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거죠. 법과 상관없이 법보다 높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지금 빌라도가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제수를 석방하는 특별사면이죠. 우리나라도 특별사면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징역 20년, 앞으로 20년 징역살이 해놨는데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 그 날로 석방이 돼요. 심지어 사형수라도 특별사면하면 풀려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 사형 처결받아서 감옥 살다가 누가 풀어줬어요? 김영삼 대통령입니까? 약간 잡아넣었다가 나중에 특별사면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정치적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총독이 특별사면으로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안을 누구로 합니까? 제안을 바라바냐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냐라고 물은 거죠. 그냥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어떤 죄수요? 유명한 죄수. 어떤 의미에서 유명할까요? famous? notorious? 하여튼 유명해도 두 가지 있잖아요. 악명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고 정말 명예로 좋은 유명한 사람이 있을 텐데 하여튼 이 유대사에 있어서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하다가 살인하고 체포된 자 바라바. 그럼 밀란을 하다가 살인했다는 것은 누구를 죽인 걸까요? 로마인을 죽일 수 있겠죠. 밀란은 로마를 대해서 밀란이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인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로마인만 죽였을까요? 밀란을 하다가 자기의 밀란에 협조하는 동족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족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밀란의 위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사에 얼마나 복잡해서요. 그러니까 빨치산 아시잖아요. 그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남북을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남쪽에 와 있는 북한군들이 못 넘어간 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섭해서 인민해방을 얘기하잖아요. 인민해방전쟁으로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빨치산들이 인민을 해방한다고 그러면서도 인민을 해방하는 데 돕지 않고 경찰을 도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을은 지금까지도 원수되어 있어요. 한쪽은 경찰 가족이고 군인 가족이고 한쪽은 그 빨치산 가족이에요. 서로 고발하잖아요. 고발하니까 국군이 들어왔을 때는 빨치산이 죽는 거고 빨치산이 밤에 들어왔을 때는 국군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밀란을 일으켰다고 할 때에 물론 저 로마군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밀란에 협조 안 한 어떤 자기 동족이라 할지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라바가 정말
유대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유대민족 해방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많아요. 드다라는 사람도 있고 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저놈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의 운동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사람에게로 나왔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일들을 하자는 것도 잘 안 하고 막 주장하고 뭐가 일어나면 그대로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둔 줄 알아?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내두라 그래요. 왜요? 사람으로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거든요. 가말리엘이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드다라는 사람이나 유다라는 사람이 수백 명씩 사람들을 끌고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면서 로마를 반역하다가 밀란을 일으키다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 죽어버리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다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예수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가말리엘 똑똑한 사람이죠. 바울이 누구 제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잖아요. 그 정도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원 의원인데 그렇게 말함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예수 제자들 다 안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상황 또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지금 빌라도는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알죠. 아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풀어줄까를 생각했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삼아서요? 바라바죠. 근데 바라바가 정말로 페이머스한 유명한 사람이라면 유대민족들이 다 누구를 풀어달라고 할까요? 예, 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유명한, 그러니까 이 페이머스, 그러니까 명예로운, 그죠? 아주 명예로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은 예수, 바라바 중에 예수를 풀어. 그러니까 이 빌라도 생각에는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다가 누구도 죽여버렸어요? 동족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을 제시하고 예수는, 빌라도가 정부를 수집하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왜? 밀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자를 고쳐주었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로마법으로 사형시킬 수 없으니까 착한 예수하고 누구요? 나쁜, 아주 노토리어스, 아주 악명으로 높은 이 바라바하고 딱 붙인 거죠. 그러면 설마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겠지. 빌라도 착각이죠. 물론 빌라도 착각해. 예수님도 십자가 넘겨지니까. 이런 재판에 그 안에 맥락이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 시몬 같은 여심 당원이거든요. 그럼 이 당시에 파당이 몇 개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파당, 아는 파당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파. 예. 잔파, 굵은 파, 대파 말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시네파, 그 다음에요. 젤롯당이 있어요. 열심당. 예, 사두개파라는 것은 제사장들과 정치가의 어떤 아주 권력의 실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200년 전에 활발하게 일어난 그 평신도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약하고 망한 것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철저하게 율법을 생활 속에서 다 지켜서, 이게 바리새파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는 바리새인들이 생활 속에 말씀을 실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하고 어디로 가버려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사막으로. 그게 쿰란 동굴 같은데. 그래서 쿰란 동굴에서 성경이 발견되었어요. 그들이 보관하는데 성경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황들이 그 시대에 꽉 차 있었단 말이죠. 에시네파. 이들보다 최고의 열심파들은요, 젤롯당, 열심당원들이에요. 시몬도 열심당원이고, 가론유다도 시카리온 쪽의 계통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들은 품에 단도를 품고 다니는 자, 시카리온. 그러니까 반역자들, 칼 딱 품고 다니다 누구 죽여요? 로마의 앞잡이가 된 자들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옛날에 일본 앞잡이들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러면 바라바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뭐 열심당원일 수 있죠.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해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시기도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거룩해요. 그래 유대 땅 전체가 거룩해요. 근데 이 유대 땅 아니 이스라엘 땅 전체가 거룩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인데 누가 들어와서요? 이방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그 이방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저놈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게 여심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심당원들이 바라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켰는데 협조 안 한다고 아마 자기 동족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명으로 높은 그 바라바와 예수를 딱 제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해요? 바라바. 왜요?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낫다. 정말 그래요.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낫다. 여러분 호랑이 떠난 산에 호랑이 굴에 누가 들어와요? 여우가 와서 이제 왕노릇 하는데 이 여우가 호랑이보다 더 악한 짓 하면 누구 불러오겠어요? 호랑이 다시 불러오겠죠. 그러니까 이 파당 우리나라도 뭐 정치 당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뭐 무슨 당 많이 있잖아요. 그 당이 예수를 당 대표로 영접할까요? 예수를 당대표로 영접해서 대선에 내세울 그런 당이 있을까요? 기독당. 기독당. 국회의원 한 명도 못 내죠. 얼마 그 속이 다 보이잖아요. 백성들 보면 그거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내파, 중요한 내파가 볼 때에 예수는 어느 파에도 원치 않는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파도 예수 원치 않아요. 사두개파도 원치 않아요. 에세네파도 예수를 원치 않아요. 열심당원도 예수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실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27장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묻죠. 그 각주 바라바 1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바라바도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을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본들에 바라바라는 예수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가 재판할 때 딱 두 사람 내세우는 거죠.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누구 풀어줄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와 백성들이 누구를 원해요? 바라바라는 예수를 원합니다. 왜요? 바라바라는 예수는 뭘 해준 사람이에요?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밀란까지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뭐 동족을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명이 높았지만 그러나 예수보다는 뭐예요? 바라바가 좋다. 왜요?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의 내파가 다 있었지만 이 내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각자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각자 달랐죠. 바리새파는 우리만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의의 남은 자들이다. 에세파는 웃기네. 너희가 뭘 적어도 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예? 금식하면 기도 그게 에세네파거든요. 우리가 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 쿰란 동굴에 발견된 에세네파의 문서들을 보면 우리가 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럼 어느 날 세상에서 같이 살고 일주일에 겨우 한번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거룩하게 해서요. 아니면 저 산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초급 목피하면서 예? 사는 주님의 오리심을 기다리는 그들이 거룩하게 해서요. 그들이 훨씬 그렇게 안 보여요. 그게 에세네파거든요. 에세네파는 우리만이 빛의 아들들이다. 우리만이 남은 자이고 우리만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해석이 내파가 다 달라요. 그런데 딱 이들이 하나로 합쳐져요. 어떨 때 합쳐집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일에 합쳐져요. 그걸 로마의 힘까지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싫다는 게 그리스도라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싫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라는 메시아는 너무 싫어요. 다 메시아를 원해. 우리에도 메시아 사상이 다 있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는 딴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똑똑한 놈 하나 잘 키워서 다른 애 학교 보내지 말고 얘만 학교 잘 보내가 우리 집안 좀 구원해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엘리트만 키워내자. 그거 메시아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니즘이 다 있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메시아, 예수라는 그리스도는 싫어. 왜요? 예수가 한 일이 뭐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거든요. 미치겠어요. 네팔에서 보면 우리처럼 의인을 구원하러 와야지 어떻게 세리와 창교와 죄인들과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예수, 그런 메시아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이렇게 단풍놀이가 좋은 이 시대에 놀러 안 가고 예배를 왔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구원해야지. 오늘 놀러 간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버리신다 그러면 그런 예수 믿으시겠어요? 그럼 나도 다음 주부터 놀러 갈 거야. 나 교회 안 올 거야. 실제 그렇게 들린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조금 비유로 적용해서 말씀드려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 간다 그러고 바리새인과 수기관과 거룩한 제사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보다 저 세리와 이쪽은 또 세리와 창기 되네. 지난주 가르쳐도 되었고 세리와 창기 너희들이 먼저 천국 간다 이래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 여기 강단에 서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와 있는 여러분들 뭐 복음 들었다고 뭐 오늘 멀리서 또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얼굴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 찾았다고 너희들 구원할 줄 아니? 천만에 나는 오늘 저 절에 가는 사람 내가 불러서 나 구원하러 그쪽으로 갈게 예수님께서 그들 참 착해 하고 가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를 당신 다음부터 이거 설교하지 마세요. 그들하고 세리하고 창기하고 놀러 나가세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더니 영 그런데 그렇게 다 배척해버렸어요. 누가? 네파가 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군중들까지 민중들까지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려 한다니까요. 18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러니까 결국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누구 보내는 거죠? 예수님. 저 옳은 사람이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애를 태웠나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지는데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어떻게요? 저 옳은 사람. 놀랍죠?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아내 정도 되면 권력이 있었죠. 예?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총독이 되는 이유가 이쁜 아내 얻으려고 총독 된 거예요. 이뻤을 거예요. 그리고 사치할 수 있어요. 쾌락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 수 있어요. 빌라도의 총독의 아내쯤 되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귀족층의 여자들 가운데도 경건한 유대교의 길을 기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간혹,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옳은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제발 재판에서 넘겨주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꿈에 정말 내가 애를 많이 걸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꿈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아마 상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방인, 총독의 부인은 저 옳은 사람을 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20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대제사장 장로들이 무리를 모아요? 권했다. 민중들을 충동시킨 거예요. 오늘 같으면 매스미디어 조작을 하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게 언론 플레이의 무서움이에요. 언론 플레이의 무서움이에요. 이 당시에 곳곳에 사람들을 포섭해서 딱 민중들을, 무리들을 충동시키는 거죠.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이럴 때는, 무리를 움직일 때는요,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극렬분자가 이긴다고요. 온순한 다수가 아니라 극렬한 소수가 이겨요. 이럴 때는 항상 군중을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 몇 사람들이 군중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한테 떡 얻어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 고침 받은 제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 풀어주세요 라는 말 할까 말까 눈치 보고 온건한 자들은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 죄가 없는데 하는 온건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극렬 분자들을, 그러니까 극우주의자들이죠. 극우주의 데려와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보를 풀어주시오 와! 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군중 심리에 확 파묻히게 되면요,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듯이 그냥 논리 안 따져요.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고함 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라고 고함 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야, 정말 메시아가 오면 우리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재판받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재판받는 모습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끝까지 재판장에 따라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고 돌아서잖아요. 왜요? 메시아이면 저럴 수가 있느냐.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주먹을 쳐서요. 네가 메시아라면 누가 너를 때린지 알아맞혀봐라.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하는데도 메시아가 꼼짝 않고 있으니까, 아,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예수님 가만히 계셨잖아요. 저항을 안 했어요. 변명도 안 했어요. 기적을 안 익혔어요. 그때에. 그때 예수님 말하고, 열두 형들은 천사 보내서 이들 다 썰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예수님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재판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치욕과 그 수치와 그 침뱉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함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볼 때는, 아, 저건 아니야. 저렇게 초랑꼴을 당하는 저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바라바. 바라바가 악명이 높았지만, 그러나 바라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다 원했기 때문에 무리들도 바라바 같은 예수를 원했지 그리스도 같은 예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된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도 사람들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보면요, 어떻게 메시아 사상이 다 다른지 몰라요. 다 달라요. 아픈 사람에게는 병 고쳐주는 메시아가 제일 좋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자 되게는 메시아가 제일 좋죠. 고3들 우리 많이 있는데요, 막 기도하라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몰라들으시거든.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기도한다고 성적 안 좋은 애가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은 노력하세요. 성령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심을 수 없으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내 앞에 발등에 불 딱 떨어보세요. 당장 우리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원해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요, 요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알고 내가 하나님 잘 해드릴게요. 이런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건 너무 잘 되면 수상합니다.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 있는지 잘 쭉 검사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메시아상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대제사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봐달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싫어요? 바라바 같은 예수가 좋아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는데도 바라바 같은 예수가 더 좋아요. 근데 바라바에서 뭐만 싹 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피해주는 그런 것만 싹 빼면 바라바를 지금 뭐로 추앙하겠어요? 메시아로 추앙하겠어요. 이 얘기예요. 바라바 같은 자를, 그거 악명만 빼면 그 바라바를 우리의 뭐로 원한다고요? 예수. 우리의 예수.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냥 바라바라는 예수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니까요. 바라바의 그 악명만 빼고. 그러니까 예수보다도 누가 좋아요? 바라바가 좋아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보다도 바라바라는 예수가 좋다니까요. 우리 안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날 때
바라바 같은 예수냐, 그리스도 같은 예수냐,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충동을 받은 자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죠. 22절 빌라도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리들이나 내파들이나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빌라도가 재판해 보니까 로마를 반역한 게 없거든요. 무슨 악한 일을 했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군중 심리로 완전히 확 돌아서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안 되니까, 로마법으로 예수를 처형할 법이 없으니까 군중들이 일어나서 압박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로마법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왜 예수를 넘겨주느냐 하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만약에 밀란이 일어났는데 이 밀란을 다스리지 못하면 총독 목이 잘려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밀란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무리들 앞에 넘겨주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AD 70년에 정말로 처참한 피 흘림이 있어요. 로마 장군 티투세어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 안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피가 강처럼 흘렀어요. 이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범 너무너무 생생히 나와 있어요. 요세푸는 그 당시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 피를 우리 자손에 돌릴지어다거늘.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그런데 이 당시 해석을 보면 바라바를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밀란을 일으킬 거잖아요. 그래서 밀란의 계수가 잡혔을 때는 풀어줄 때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고 풀어준대요. 그 아킬레스 끊어지면 이제 밀란을 주도를 못하잖아요. 당분간은 환영을 받겠죠, 그 밀란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결국 지도자가 될 수 없어서 소멸시키는 방법이 아킬레스건 끊어서 풀어준다고 하는 얘기도 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풀어줄 때에 예수를 넘기고 바라바를 풀어줄 때에 빌라도가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다른 복음서를 같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보세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세 번째 말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야, 죄를 없으면 무죄 방면을 해야죠. 그런데 왜 때려서 놓는다고요? 군중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요? 이겼어요. 빌라도는 정말 자기가 바른 법 집행관이라면 이 군중의 소리를 무시하고 예수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물론 되는 건 아니죠. 빌라도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바라바. 밀란과 살인으로. 그러니까 이 살인은 로마 군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살해할 수도 있어요. 함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악명으로 유명한 그 바라바를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넘기더라. 자, 내가 예수를 놓아주어야 되겠다.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계속 말할 때에 그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죠. 대제사장로들의 그 근함을 받은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 라고 할 때 대제사장 대답이 뭐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자기의 왕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가 내가 여호와다, 내가 메시아다, 왕이다 라고 말하면 배척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율법적으로 눈을 봤으니까. 그런데 누구를 자기의 왕이라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장면이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유다 백성 전체가 대제사장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당신 같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뜻하는 계획들을 무너뜨리는 예수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는 그리는 예수를 원하세요? 환란을 주는 예수? 연단을 주시는 예수? 고난을 주시는 예수를 원하세요?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걸 속히 해결해주는 밀란을 일으켜서 해결한 바라바 같은 예수를 원하지 그리스도 같은 예수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예수를 믿는지 제가 생각해 보자고, 아까 유대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파당들이 뭘 추구했는지, 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파당들도 다 메시아관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파당들이 한 마음으로 합한 게 뭐예요? 예수,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을 행했던 그 예수, 결국 십자가에 저주받아 못 박혀 죽는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게 전부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동일하게 예수는 이단의 개수고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 계시를 받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죠. 물론 눈이 멀어서 3일 있다가 아나니아 안수해서 눈이 벗겨지죠. 비늘 같은 게 벗겨져요. 그때부터 성경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아하,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구나 해서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저곳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요. 그리스한테 철학하는 곳이거든요. 그게 자기도 철학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환을 하다가 열매가 없어요. 거의 실패래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고린도가 있어요. 지금은 운하 때문에 섬처럼 되어 있지만 옛날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고린도지에 정말 타락한 도시예요.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자기 지식으로 안 전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예수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방인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그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에 열매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데 또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이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다른 복음 전하러 오는 자들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을 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왔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가 아니에요. 멋있고 아름다운 예수예요.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공하는 예수를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훅 하면서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예수냐의 싸움은 일어나요.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냐, 내가 원하는 예수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곳까지 찾아오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서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뭐 복음
죽음이라는 얘기, 십자가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 안심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그 배척받고 저주받아 죽어가는 무력한 그 예수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시는지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아직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 불만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저는 그래요. 우리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환경 안 좋아요. 오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 어떤 그런데 이 근원적으로 손보려면요 근원적으로 손보려면 1인당 한 천만 원씩 헌금하세요. 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열악한 거 맞아요. 중국에 가보세요. 지하교회 가보세요. 뭐 중국도 요새 배가 불러서 그러지도 않는다 합디다만. 그러니까 참말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뭐냐.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 안 하는 데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드디어 십자가 얘기하는 데 이제는 조금 쉬어집니다 하는데 거기 6개월 간다니까요. 6개월 지나니까 왜 자리가 불편해 이거. 와 이게 복잡해. 그렇다면 우리는 6개월짜리 예수를 찾아왔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6개월짜리 예수를 찾아온 거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끌어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는 그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찔린 분 좀 계실 거예요. 너무 실망하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찾아 헤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확 옮겨갔죠. 그때 바울이 하는 말, 요거 보고 오늘 결론 맺읍시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옛날에 지하에서 뭐 비세는 데도 있었는데 11장 1절부터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로라. 바울의 목적은 교회당 크게 짓는 거 생각도 안 해요. 일단 교회당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교회당 없었습니다. 교회당 없었어요 이때. 바울의 목적은 교회당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진짜 우리의 영원한 신앙 대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러 왔습니다. 중매하는 게 복음 전한 거잖아요. 나는 중매하러 왔습니다. 중매하러 왔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이 되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 싹 오니까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 십자가신 예수님 나는 그분으로 만족해요 감사해요 이런 진실과 깨끗함에 떠나서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예수 믿고 성공해야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건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어요. 좋은 회사 취직을 하는 영광이에요? 멋진 예배당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이 거기서 다 이루었는지 그걸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거 중매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그 진실함께가 떠나서 부패하는가 내 두렵다. 4절에 같이 읽읍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노.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과 일행이 갔으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 너가 정말 잘 받아들이구나.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이런 예수일까? 왜 예수를 믿는데요? 막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이 고난이 계속 가중될까? 이 예수가 진짜일까? 라는 사이에 누가 와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신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자 예수. 옆에 어느 동네에서 나더라. 뭐 문제 해결자 예수. 저거 교단 안에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문제 해결자 예수. 여기 서는 거 봤죠? 옆에 가면. 간판에 와. 그런 간판에 가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 붙인 것. 진실한 경고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은 간대없고 완전히 뭐 교회 욕한 거 해놓은 것을 그냥 스티커로 확 붙여놓고 왔어요. 우리 교회 안내판에. 2층에도 붙여놓고 건물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문제 해결, 무슨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자 예수는 사람들이 확 몰려가세요. 확 몰려가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서 섬겼거든요. 희생하며 섬겼단 말이에요. 희생하면서 섬기니까 바울은 사우디에서 자격이 없어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새로 온 사람들은요, 아 주의 종을 잘 섬겨 복받는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0절 보세요. 20절 18절 보세요.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느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 기쁘게 욕망하거나. 그럼 막 육신을 자랑하죠. 나 어느 신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나 박사학위 받, 나 사도 추천서 받았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와서 20절 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복음 얘기해요. 예수 얘기해요. 영 얘기해요. 하면서도 그 말씀 들은 자를 뭐로 삼아버려요? 종으로 삼았어요. 종. 와, 무서워요. 목사가 바른 말씀을 안 전하는데도, 우리는 바른 말씀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바른 말씀이 아닌데도 목숨을 그 순종을 왜 했어요? 그 말에 왜 종으로 삼고 심지어 잡아먹고 뺨을 때리더라도 아멘 하면서 왜 받아들였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전해주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를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해서 미칠 지경인데 예수 잘 생기면 복 부자 된다 해요. 야, 내가 너를 부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대. 뺨을 한 대 때리면서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을래? 잘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병나음이에요. 병이 낫고 싶어 죽겠어요. 너 예수님이나 병 고친다. 성경에 예수님 병 고친 거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말하죠. 봐라. 믿음으로 일했더니 너 병 고침 받았지. 너도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을 수 있어. 예,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저렇게 말 말 안 들었어요. 진짜 뺨을 때렸어요. 너 똑바로 했습니다. 병 그래서 병 고침 받겠어? 라고 하면 그 말에 아멘. 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헌신 충성을 여러분들이 해왔습니까? 안 해왔습니까? 그렇게. 한 세 명만 그렇게 했구나.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내 마음에 고른 예수가 좋아서 거기에 몸 바치고 재산 바치고 종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종으로 섬겨줬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빨리 버리고 이 번영신학을 자기 소원 성취에 그 예수, 복음, 영 얘기하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이미 초대교회 이렇게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바라바입니까? 예수입니까? 바라바라는 예수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무력하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인간도 스스로 예수를 선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고 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이런 예수 우리가 못 믿어요. 우리가 스스로 믿을 예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받아들이지만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영은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 끝에만 좋죠. 우리는 아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주세요. 이거 다 받는다 하니까 요 가로 열고 썩을 것 빼세요. 생명 아닌 것 빼세요. 복음은 디모데서 1장 9절에 생명과 썩지 않을 내용은 구하면 다 주세요. 보세요. 천국 가서 이렇게 작다니까요. 그
예수가 다른 예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런 예수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택하면 우리는 전부 바라바 같은 예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진짜 참된 생명, 참된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였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예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예수가 다 다릅니다. 목사가 원하는 예수, 장로가 원하는 예수, 교인들이 원하는 예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하겠습니다.